네, 우리도 우리가 어떤 일을 탁탁 쳤을 때, 가령 시험을 본다. 시험 볼 때는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. 체념이 되거든. 에라 모르겠다. 뭐 이런 거예요. 그런데 어떨 때 불안하냐면은 시험 보기 바로 전 죽을 것 같이 불안해요. 그래서 우리는 불안 중에서 최고로 치는 거는 예기 불안.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는 바로 전 상황이 가장 불안이 최고조로 올라가고요. 공포 영화처럼. 예. 뭐 잘못했을 때도 혼나기 직전까지가 제일 무서워. 그렇죠. 혼나면 그냥, 예, 혼나면 맞잖아. 마음이 왜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이, 지금 소윤이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할머니 집에 가자. 그럼 그때부터 할머니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불안이 최고조로 올라오고, 불안은 회피와 한 세트를 이뤄요. 불안하면 회피하는 거는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회피를 하려고 드는 건데, 그래서 그 말을 바꿔 말하면, 불안은 직면하지 않으면 달리 도리가 없다라는 말이 또 생기는 거죠. 근데 선생님, 사실 지금 30개월 될 동안 할머니는 계속 지금 만난 거잖아요. 그런 불안한 상황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겪었는데도 왜 소윤이는 그게 안 바뀌는 걸까요? 이 아이가 낯가림을 최초로 보였던 시기, 아마 생후 6개월 전후가 될 텐데요. 네. 그때까지 피크란 말이에요. 최고조예요. 네. 이제 그때 또 할머니, 할아버지는 오죽이나 애가 또 반갑고 예쁘죠. 귀엽겠어요. 그래서 안 봐도 비디오 온 거예요. 예. 소윤아! 하면서 얘를 와락 안거나 얘를 막 들려고 했을 거야. 낯가림이 생겨서 막 엄마, 아빠 외에는 경계심이 최고조로 잃은 아이가 그때 어떤 경험은 이 아이의 뇌리에 너무나 생생하게 박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후에는 조심을 좀 해요. 아우, 제가 안으면 너무 싫어하니까 앉지는 못하는데 계속 옆에서 이제 소유나 뭐 하거나 애가 조금 경계를 또 늦출만 하면 또 와가지고 어떻게 만져보려고 막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이는 초기에 강력하게 뇌리에 박혔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뀔 기회도 갖지 못했어요.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긍정적으로 편안한 경험은 하지 못한 채 항상 불안한, 저 사람은 언제 나한테 들이댈지 몰라. 예전에 되게 나를 세게 안았던 난 나쁜 기억이 있는데 이게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왜 매주 가는데도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, 비유를 한번 제가 들어보자면, 만일 제가 개한테 확 물렸어요. 개만 보면, 무서워. 무섭죠. 근데 나는 하루에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하루에 개를 평균 10마리씩 봐요. 내가 매일 1년 360일 개를 10마리씩 본다고 내가 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냐? 그렇지는 아니죠. 않아요. 계속, 볼 때마다, 무서워, 무서워. 오히려 계속 무서워요. 만일 내가 어떻게, 어쩌다가 개랑 단둘이 있게 됐고, 너무 두려웠는데 개가 막 꼬리치고 나한테 살랑살랑 오고, 막 내가 조금 만져주니까 막 좋아하고, 막배 깔고 이러면은, 그때는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쇄되면서 개를 좋아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할머니나 어떤 다른 가족들과 이 아이가 친숙하게, 그러니까 공포를 상쇄할 만한 경험을 주지 않으면 이 상태는 계속될 거라는 거죠. 네.